시를 읽어주는 남자. 12월의 기도. 옥필균. 마지막 탄력을 벽에 겁니다. 얼굴에 잔주름 늘어나고 흰 머리카락이 더 많이 섞이고 마음도 많이 낡아져가며 무사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세상살이 1초의 건너뛰도 용서치 않고 또박또박 품고 온 발자국의 무게 여기다 풀어놓습니다. 제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지천명으로 가는 마지막 한 달은 숨이 찹니다. 겨울바람 앞에도 붉은 입술을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질기게도 허역을 쫓는 어리석은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굵은 나무들에게 올해 마지막 반성문을 써봅니다. 추종하는 신은 누구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어둠 타고 오는 아득한 별빛같이 날마다 몸을 바꾸는 달빛같이 때가 되면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기도로 12월을 벽에 겁니다. 네비오CF 선곡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 기획.